안녕하세요. DJI FPV 조종기 있잖아요. 요거 세팅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FPV를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DJI 아바타가 생기면서. 조종기를 세팅하고, 리프트 오프라는 게임, FPV 조종을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FPV 조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조종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필수라고. 뭐처럼 저도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조종 방식이 다르니까요. 내가 드론을 날려봤다 해도 FPV 시뮬레이션 게임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버추얼 플라이트라도 교육방송 같은 버추얼 플라이트라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꺼내 보시면은 이렇게 여분의 스틱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왼손하고 오른손 이게 센터에 딱 가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요거를 풀어줘야 돼요. 스로틀이라고 하거든요. 스로틀이라는 게 출력이에요, 한마디로. 드론을 보실 때, 이게 더 낫겠다, 이쪽이. 드론을 보실 때 스로틀이 위로 가란다고 보시면 돼요.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냥 위로만 간다고. 그런데 각도를 좀 줄이면은 앞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걸 많이 줄이면 앞으로 더 빨리 가겠죠. 추락하지 않으려면 좀더 빠른 양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래로 가는 힘이 100만 있으면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다면 이 정도는 120의 힘이 있어야지 떠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가면은 150, 200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얘가 계속 떠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진을 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이 스로틀이라는 거, 이쪽에 있는 게 스로틀이거든요. 이 출력을 고정적으로 계속 가운데로 올게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놔둘 수 있도록 조종을 하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오른손잡이. 왼손이나 그 헬기 조종하신 분들은 거꾸로 하신다고 하고요. 조종기 2번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쪽이 위아래 스로틀을 왼쪽으로 쓰는 걸 할게요. 이쪽이니까 여기를 뜯어야 되겠죠? 이쪽. 이거를 뜯을 때요 사이에 손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열면은 열립니다. 여기 F1하고 F2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풀어서 느슨하게 해주고 중간으로 오는 거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더 조여서 이거를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하실 때이 아이고 육각렌치가 필요하거든요. 요런 육각렌치 요거는 거기에서 있어요. 아바타 기준으로 했을 때, 아바타 본품을 샀을 때, 여분의 프로펠러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기만 샀을 때, 육각렌치가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 구매를 따로 하셔야 될 겁니다. 뭐, 다이소에 있으려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육각렌치를 요걸 풀어주면 돼요. F1, F2. 왼쪽으로 계속 돌리면은, 야, 언제까지 돌아가? 계속 돌아가요? 얘가 힘이 없어졌어요. 지금처럼 위아래가 좌우는 힘이 여전히 있는데 위아래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F2를 풀어서 얘가 힘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F1을 조여서 얘가 뻑뻑하게 가만히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요 F2는 힘을 빼주는 거고요. F1은 뻑뻑하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좌우로 돌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에도 가만히 있고, 아래도 가만히 있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좌우는 다시 돌아가요. 꾹꾹 눌러주시면 들어갑니다. 잘안 들어간다면은 요 앞쪽부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다 들어가면은 완성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쓸 수가 없어요. DJI.com 여기에 오시면은 이 화면인데 고객 지원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고객 지원 다운로드로 들어가셔가지고 소프트웨어 여기에서 뭐지? 요걸 거예요. DJI 어시스턴트 2 요거 업데이트 중단이라는데 잠깐만. FPV 시리즈 맞나? 나 저번에 이걸로 했나? 아 이게 맞을 거예요. FPV 시리즈 여기에서 저는 맥이라 맥용을 다운받을게요. 맥 다운로드 그래갖고 요거를 실행시키시면 이거를 실행시키시면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윈도우 걸 받았구나. 아, 맥걸 받아야지. 아, 죄송해요. 맥 걸을 받아야 되는데 윈도우 걸 받았네. 그리고 얘랑 컴퓨터랑 연결을 해야 돼요. 보통 이런 허브 같은 거 가지고 계시죠? 요걸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편집을 잘하면은 허당기가 없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맥 같은 경우는 요거 열기로 실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더블 클릭하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요거 두 손가락으로 눌러서 열기를 하시면은 열리더라고요. 안 열리면 안 되는데. 안 열리네. 아, 열기. 왼쪽에 열기. 취소가 아니라 열기를 누르시면 된다. 열기. 그럼 이렇게, 창이 뜨고요.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윈도우도 아마 같을 거예요. 계속. 여기 한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계속. 어그리. 동의. 갖고 또 계속. 암호. 암호를 입력하시면은 이제 설치가 돼요. 맥 기준입니다. 그 윈도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됩니다. 그래갖고 설치가 됐다라고 뜨고요. 요거 DJI 어시스턴트 요거를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뜹니다. 다행이다. 그냥 뭐 누르면 될것 같은 거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얘 전원을 켜고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걸 한번 클릭해 주시고, 이거 해놨나 본데? 리프레시 할게요. 아무튼 여기에서 설치를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리프레시 다시 한번 할게요. 스타트 업데이트. 그러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처음 사셨을 때는 이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은 리프트 오프라는 게임에서 이 조종기를 인식을 못해갖고 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보통 조종기하고 아바타하고 다 있다면은 다 가지고 있다면은 이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100%딱 되고 100이 떴잖아요. 이 100이 100%가 다 됐다고 100이 뜨는 겁니다. 자, 이제 리프트 오프를 해야죠. 스팀을 받아야 돼요. 스팀이라는 거를 처음 해보신 다음은 네이버 같은 데다가 스팀이라고 스팀 요거 한국어 스팀 설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팀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스팀 설치하기. 설치하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지금 요 화면 로그인하고 다 하면 여기에서 상점에서 검색하기 요 위에 있는 검색하기에 리프트 오프 아니면 FPV 드론이잖아요. FPV 하면은 좀 많이 팔린 게 위에 뜨나 봐요. 그래갖고 리프트 오프 여기 25,000원짜리 요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리프트 오프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플레이를 누르시면은 위아래 게 있는데 그냥 전 위에 거 아래 거는 모르겠어요. 얘를 꽂았을 때 이렇게 C5라고 뜨는 게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고요.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 컨트롤러 여기에 들어가셔서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셔서 C5 떴고요. 여기에서 스타트 캘리브레이션 하셔서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뺑글뺑글 돌리라는 거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놓으라는 거 이게 가운데 놓으라는 거거든요. 올 스틱을 센터에 놓으라고 기다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올려달라는 거 올려주면 되고요. 다시 센터로 놔주고요. 요거를 한번 하셔야 돼요. 다 됐죠? 다 됐으면 이렇게 비행해 보면 돼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서 화면에서 나와요. 이제부터 비행이 가능한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랜덤 레이스 요거 하시면 돼요. 혼자 날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맨 처음부터 레이스 하세요. 74시간 썼다고 써져 있네요. 74시간을 게임을 했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74시간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켜놓고 있는 시간들도 제법 많아서요. 74시간을 했을 때이 정도 비행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조종을 합니다.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엄지로만 요렇게 조종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는 자기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한다는 거. 아무튼 저의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이제 잘해요. 리프트 오프. 엄청 잘해요. 는 아니고 조금은 잘해요. 조금은. 조금은 잘해요. 오, 뭐야. 충분히 잠시만. 내 각도가 아니야. 저의 각도는 12도입니다. 저는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라서 충분히 이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수준까지 될 때까지는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일 거예요. 이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랜덤 레이스라는 걸 눌러서 그냥 하늘에서 놀아도 돼요. 그러니까 랜덤 레이스라고 내가 하라고 했던 게 그냥 하늘에서 이거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연습을 그냥 이걸 누르고 하셔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랜덤 레이스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르고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랜덤 레이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편집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라이브로 하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은 대답 안 하고 끌 겁니다. 아유 더워. 나는 라이브만 하면은 좀 더운 것 같아요.